Thank you.
60파 연통을 쓰는 화목난로에 설치할 때 요후렌지를 쓰시면 되고, 75파의 연통을 사용하는 화목난로에 자 요거를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엠소브 V2에는 80파의 후렌지를 오븐 위아래에 설치를 해가지고 사용을 해봤고요. 주호빵님이 만드신 스모키 오븐을 사용을 해봤고, 지난번에도 사용을 해봤는데 지난번에는 이제 통삼겹을 구웠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통삼겹을 너무 많이 넣고, 그래서 제가 꺼내다가 기름이 넘쳐가지고 연기도 많이 발생을 하고 옆에 불이 좀 붙었었던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름기가 많은 것을 사용하실 때는 사용상 좀 주의가 필요하고, 오늘 해봤던 것처럼 피자나 또는 뭐 치킨 같은 거 이런 것들은 기름이 많이 안 흐르니까 그대로 오븐에 구우시면 아주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생선 구이도 가능할 것 같고, 오븐 온도가 충분해요. 150도에서 300도 15미까지 온도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화목난로 화력을 조절을 하셔가지고, 또는 이 오븐 안에 설치된 그 환기구를 조금만 열으셔가지고 온도도 조절을 하시면서 또 연기도 안으로 뽑아낼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오븐을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괜찮네. 자, 지금까지 캠2였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